네, 피플인사이드 전남도지사 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초청해 비전과 정책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전남도지사 출마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번에 전남지사에 출마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제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이 선거가 참 재밌어졌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우리 전남 지역 경제 굉장히 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기를 벤처 기업인인 저 같은 사람이 전남을 좀 살려봐라. 그리고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제가 영입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즐겁고 좀 재밌게 우리 도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새로운 전남, 미래가 있는 전남, 그런 전남을 건설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이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남들은 제가 정치 신인이다. 그리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은 현재 침체된 민주당의 30년 일당 독재 체제로 인해서 굉장히 이 전남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는 좋지만 민주당의 일당 독재에 대해서 지방 정권, 지방 정부의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심장인 모 후보께서는 청와대로 가셔야죠. 저 같은 지역경제, 민생경제의 책임자가 이 지방행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도에 앞선 김영록 후보가 높은 당 지지율까지 더해서 현재 우세한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선거 전략이라는 게 별게 있겠습니까? 전남은 과거를 선택할 것인가,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안주하는 그런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저처럼 패기 있고 열정 있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새로운 전남의 리더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전남은 저희 같은, 저 같은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후보께서는 그간 농업 벤처 기업인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이런 경험을 전남 도지사 자리에 어떻게 녹여내실 생각인가요? 네. 저는 행정 경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지금의 전남 도정을 이끄는 데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인재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배치해서 우리 전남을 새롭게 판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경제, 민생경제입니다. 이런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냐? 저는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들 잘 육성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후보님께서 전남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물론 그 전남의 현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인구 감소, 그다음에 경기 침체, 또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저는 최우선적으로 지역경제, 민생경제의 파탄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내야만 사람이 옵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민생 현장 지역 경제인으로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저 같은 사람이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전남 도지사 후보들 모두 이 전남 최대 현안인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쌍끌이 전략, 투트랙 전략을 쓰겠습니다. 과거 한 20여 년 전에는 우리 전남 인구가 400명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은 190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인구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전남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전부 다 돈 벌러 지금 타양에, 객지에 가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전남에서 잘 인구 유입 정책 수립해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산 장려 정책 적극 시행해서 과감하게 우리 출산율 높이도록
투트랙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제가 농업 전문가로서 특히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업을 단순히 농업이 아니고 생명산업으로 인식했을 때만이 우리 전남의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표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농업 부분 해결에는 적극 제 전공과 전문성을 살려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전남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만큼 이 조선 산업 회생도 참 이 문제가 시급한데요. 이 조선업 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조선 산업은 지방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국가의 어떤 큰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조선 산업이 굉장히 방만한 경영, 그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추월당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선업을 이런 형태로 육성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 고부가가치 이런 부분에서 그 선박의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탈바꿈 시켜야 된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구조적인 개혁에는 어떤 게 조금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구조적인 개혁이라면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전남의 산업을 재편해야 된다. 물론 조선 산업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 산업, 친환경 산업을 육성해서 전남을 새로운 앞으로는 장치 산업이 아니고 이런 생명 산업 쪽에 적극 육성에 대해서 전남을 새로운 구조 개혁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인구 문제, 농업 그리고 조선 산업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남하면 또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공약은 또 있으십니까? 네. 뭐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21세기는 관광 문화의 시대입니다. 전남의 천혜 자연 조건을 잘 살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말 허수가 아닌 뭐 모 후보께서는 뭐 연간 1억 명 이상을 유치하겠다 그런 숫자가 아닌 제가 살아온 이 삶을 보면 아시다시피 확실하게 정책 검증해서 저는 확실한 문화 관광의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장점으로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어떻습니까? 참신하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까? 전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점은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채워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험과 민생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기업인이 새로운 전남의 책임자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요. 전남 도지사에 나서는 각오할 말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남 도민 여러분, 저 OK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입니다. 우리 전남은 활력이 없습니다. 이런 활력을 확실히 활력 있게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좋은 후보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남이 필요한 인물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새로운 벤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전남에 필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전남을 미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후보 박매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매호 바른미래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